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쭈삐쭈삐하고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와 이는 하여 염구죠. 염구야 너는 하여 어떨 것이냐. 대활 방 670과 여 560에 이 방자는 사방입니다. 여기서는 사방 60리 70리와 또 50리와 60리 되는 그런 지방에 구야 위지면 제가 딱 그 작은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아까는 천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줄인 거예요. 비급 3년 하야 3년에 미쳐서 3년이 되면 가사 종민이언이와 백성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니와.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 예악엔 이사 군자 홀이다. 그 예와 음악에 있어서는 그 음악을 아는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이하여는 공자 문자니 하방차라. 염구야 너는 어떤 고 이렇게 물은 것 그것은 공자께서 질문한 것이니 하방차라. 이 뒤도 또 이어지거든요. 아래도 이런 내용이다 해가죠. 즉 공자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제자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방 670리는 60리 70리라고 말한 것은 소국이다. 작은 나라예요. 아까 천승은 큰 나라입니다. 여는 유 혹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방 670과 그 얘기는 670리쯤 되는 나라와 여자는 혹자니까 아니면 혹은 560리쯤 되는 나라라도 이런 얘기예요. 560리 즉 우소이라. 50리 60리라가 된다면 즉 더 작은 나라가 된다. 족은 부족이라. 여기 족자는 풍족하다. 즉 부유하고 풍족하게 한다는 뜻이다. 사군자는 언비기 소능이니 염류 겸태하고 우이 자로 견신고로 기사 익손이라. 군자를 기다린다 라고 했지 마지막 구절에요. 그것은 언 비기 소능이니 자기가 능한 바가 아니니 염유 겸태하고 또 염유가 겸손하면서 퇴 사실은 이게 나서지 않는다는 뜻의 퇴입니다. 겸태하고 또 자로가 견신고로 이럴 때 견자는 보일견자인데 뭐뭐를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웃음을 당한 것을 보고 공자님이 빙그레 웃는 것을 보고 기사 익손이라 그 말이 더욱더 겸손해졌다. 저가 이는 하여 이 공소화지요. 저가 너는 어떤고 대활 비활 능지라 원하건하노이다. 부답하기를 비활 능지라 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컨대 배우고자 하노이다. 그렇게 앞에 몸을 사리는 말을 먼저 던져놓은 거예요. 아유 선생님 제가 능하다기보다는요 저는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묘지사와 종묘지사는 이게 그렇지요. 종묘지사는 선조 즉 왕조 한 왕조가 있을 때 쭉 내려오는 그 사당들을 모셔놓은 곳이죠. 종묘지사와 여휘동의 휘동은 두 나라 큰 대국 간의 나라끼리 이렇게 휘동을 하는 겁니다. 공동 해결하는 거예요. 휘동의 단장보로 원미 소상언하노이다. 단자는 이게 현단복입니다. 검을 현자 바를 단자 입을 복자 썼어요. 현단복. 예, 이게 판관 포청천인가 이런 중국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관리 중국 관리들이 왜 검을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지요? 그게 현단복입니다. 그리고 모자를 딱 쓰고 왜 이렇게 된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장보관이에요. 관입니다. 갓관입니다. 갓. 검은 이게 현단복의 검은 즉 검은 복장에 검은 모자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중국 관료들입니다. 단장보 단은
현단복이고요. 장보는 검은 장보관에서 검은 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복 차림으로 원위 소상은 하노이다. 원컨대 소상 작은 재상이 되고자 합니다. 아까는 직접 다스린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왠지 공자님이 자꾸 좀 비웃으신 말이 걸린단 말이죠. 그 다음 이게 자꾸 겸손을 이제 떠는 거죠. 공서화 지어 예학지사 아니 근데 이 공서화는 평소에 뜻이 예와 음악의 음악에 관련된 일에 뜻을 두었어요. 그러니 혐의 군자 작업으로 그 예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군자로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 군자로 작업으로 혐의컨대 군자로서 자처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까봐 장언 기지 선위 손사하니 장차 자신의 뜻을 밝히려 함에 우선 겸손한 말을 했으니 그게 뭐죠? 비활등지라 원하관하노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언 미능이 원하게하라 말하되 그 겸사로 한 말이 뭐냐면 언 미능 능치 못하고 원하건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종묘지사는 위 제사라 종묘에서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돕는 사람. 옛날에 아무나 돕지 않았지요. 제후 시 현활 효 제후들이 일정한 시기에 맞추어서 서로 뵙는 것을 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조왈 동이라 여럿이 보는 볼조자죠. 보는 것을 동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게 제후 시현왈 회요 여기 그거를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 사시 동, 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임의로 찾아뵙는 것이네요. 시현이 이따금 찾아뵙는 것이 회다 이거죠. 이 자드레라는 건 책 이름이고요. 춘관 대중백의 춘현활 조요. 봄에 뵙는 것을 조라고 하고 우리 조공을 간다고 하잖아요. 조. 하현활 종이요. 여름에 뵙는 것을 종이라 하고 추현활 근이요. 가을에 뵙는 것을 근이라 하고 동현활 위요. 겨울에 뵙는 것을 우라고 하고 시현활 휘요. 때때로 뵙는 것을 휘라고 하고 은현활 동이라. 여기 은자는 많을 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는 것을 동이라고 하더라. 단은 단이라는 것은 현단복이요. 검은 복장이고 장보는 예관이다. 예를 집행할 때 쓰는 모자다. 이거죠. 상은 상이라는 것은 찬 군지 예자니 여기 상자는 도울 상자예요. 그러니 찬 군지 예자니 임금이 예를 집행할 때 돕는 사람이니 언손은 역겸사라 작은 돕는 사람이겠다 했죠. 소상이라 했으니까 소라고 말한 것은 또 겸사를 말합니다. 구아이는 하여 대왈팡 육칠십과 여오육십에 구야의 위지면 비급 삼년하야 가사 중민 이연이와 여기 예약엔 이사 군자 후리다 구이하여는 공자 문년이 하방차람 방육칠십리는 소구야람 여는 유호야니 오륙십리즉 우소이람
조근 부족야라 사군자는 언비기소능이니 염료겸퇴하고 우이자로 견신구로 기사익손이라. 저가 이는 하여오 대왈 비왈 능지라 원하건 한우이다. 종묘지사와 여회동의 반창부로 원이소상원 한우이다. 공서화이지여 예악지선이 혐이군자자거구로 장언기지인 선위순사허니 언미능이 원하겨람. 종묘지사는 위제사라 제후시현활회요 중조활동이람. 다는 현단복이요 장포는 예관이람. 상은 찬군지 예자니 언소는 역겸사람.